우리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 분석해 드릴 건데요. 정대기 팀장께서는 아모센스하고 LG 디스플레이를 보고 계신데 둘 중에 네. 어떤 거 분석할까요? 아모센스를 선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수 대표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일단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기술 표준원에서 그 전기차 무선 충전 예비 안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라는 이게 나왔습니다. 일단 전기차가 보급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유선 충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무선 충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갤럭시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S6부터 무선 충전이 되게 되면서 무선 충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형 가전에서 이제 대형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기준은 당연히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 허용이 그 규제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것들은 상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법적 허용되면서 실증 사업을 이제 추진할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 캐스트 모빌리티 쪽으로 그러니까 택시 사업자로 해서 먼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배터리 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택시 사업자를 통해서 이런 리스 사업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 사업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문제 이 무선 충전을 갔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세 가지가 좀 있습니다. 전기 로스 부분이 있고 발열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자기장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좀 있는데 일단은 유선이 아닌 무선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 중간에 손실이 10% 가량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점검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무선 충전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발열 문제, 이 발열 문제 같은 경우는 화재라든지 폭발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꼼꼼한 어떤 처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선 충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자기장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데 이 전자파가 뭐 인체도 문제지만 주위의 어떤 전자기계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전자파까지 포함을 해서 이 세 가지 로스 그리고 발열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전자파 이 문제를 얼마만큼 깔끔하게 해결을 하냐가 아마 무선 충전 어떤 상용화를 앞당기냐 또 늦어지냐 뭐 이런 문제 좀 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 특히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전자파 쪽 같은 경우는 아모센스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무선 충전 차별 시대 같은 경우는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아모센스 얘기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무선 충전 관련 테마가 나온다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아모센스는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전기차 적용 고출력 차패시터 특허 출원을 했고요. 그러면서 고출력 하이브리드 자기장 차패시터 같은 경우도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자파 관련된 차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용 무선 충전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 상황, 그 개발 상황에 따라서 아마 아모센스에 대한 주가 상승은 좀 더 탄력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주춤하느냐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차트적인 부분도 보게 된다면은 일단 날짜를 보게 되면 12월 21일 일단 상한가 출발을 하게 되면서 추세가 전해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에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을 이용한 매수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목표가 24,500원 그리고 손절가 1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처럼 아무래도 주가 슈팅도 시원스럽게 센스 있게 올라가주길 바랍니다. 아모센스 24,500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내일 사갈 만한 센스 있는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내일 볼 만한 종목이 좀 덜 오른 반도체주 없을까? 근데 내년 실적은 계속 확장되는 게 없을까라고 보다가 그런 종목이 인텍 플러스입니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외관 검사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외관, 특히 눈으로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겠죠. 그거 관련된 쪽에 흐름이나 또 미드엔드급, 그러니까 즉 공정이 중간중간 단계 때마다도 계속 확인하는 검사 장비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 전지 쪽까지도 관련된 장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특히 눈길이 가는 게 머신 버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표면 형상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취합을 해서 어떤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이 회사는 3D나 2D 장비 쪽에 모두 다 강점이 있는데 3차원 3D 쪽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기술은 해외에서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화권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비메모리 업체죠. 이쪽에
옷셋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이쪽으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옷셋 업체들에 대한 재부각이 나오고 있는데 나도 그쪽인데 시장이 잘 못 알아준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떤 재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장비가 좀 위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은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기판 사업부라든가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투자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더 높다라는 측면들은 내년에 대한 반도체 투자 확대도 또 하나의 기회 요인들이 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매출이 1,100억대, 100% 늘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고요. 영업이익은 250억대, 한 260%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년도 추가적으로 영업이익 330억 정도까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또한 30%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 실적 자신감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도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차트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좀 긴 시각으로 봤었을 때 주봉상의 패턴들은 꾸준한 우상향입니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측면들 그리고 아직까지 다시 고점을 넘어가지 못했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비메모리 성장의 수혜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부근 정도 매수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이 넘어서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3,500원으로 단기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께서 분석하시고 전망하신 아모센스 인텍플러스 이번 주 주가는 상승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너튜브의 의스카이님께서 김민수 대표님 화이팅 해주셨네요. 그럼 저는 정태근 팀장님 화이팅. 자, 두 분 전문가 유네캐스터 수고하셨어요.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정보! 함께한다 이데일리온!